7월 2일 화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독일 집권 세력인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이 중앙은행들의 통제를 받는 디지털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디크립트가 현지 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디크립트는 지난주 공개된 독일 정부 보고서를 인용해 디지털 유로 또는 이유로라는 이름의 스테이블 코인은 새로운 화폐가 아니라 명목 화폐인 유로에 보다 빠른 트랜잭션을 가능케 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유로가 만들어질 경우 중앙은행이 관리하고 법률 집행기구의 규제를 받게 되며 범죄 활동에 연관된 이유로는 동결되거나 필요한 경우 취소 내지 압수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후오비가 탈중앙화 금융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퍼블릭 블록체인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고 현지 시간 1일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후오비는 중국의 블록체인 스타트업 너보스와 제휴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자산의 토큰화, 탈중앙화 금융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칭 후오비 금융체인이라는 이 공동사업은 기업, 금융기관, 거래소 등을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규제당국이 네트워크에 접속해 검증자 역할을 하는 규제준수 금융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비트코인의 김치 프리미엄도 다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한국의 암호화폐 가격이 국제시세보다 높을 경우 그 차이를 가리킵니다. 현지 시간 1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김치 프리미엄은 전일 1048달러까지 확대돼 지난해 2월 24일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날 이더리움의 김치 프리미엄도 지난해 5월 이후 최고인 28.57달러까지 벌어졌습니다.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은 지난해 1월 8일 7,484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말 한국 정부의 암호화폐 투기 억제 조치로 김치 프리미엄은 급격히 축소, 증발된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 출시 계획이 공개된 이후 이와 관련된 가짜 인터넷 도메인이 100개 이상 발견됐다고 현지 시간 1일 인디펜던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 기업 디지털 섀도우는 지난달 19일 현재 리브라와 관련된 가짜 도메인 100여 개와 리브라의 전자지갑 칼리브라를 사칭하는 가짜 도메인 수십 개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이들 가짜 도메인은 리브라의 공식 웹사이트로 위장한 것과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 등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일부 도메인은 악성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짜 도메인을 이용한 웹사이트들은 영문 소문자 A를 그리스 문자 등 자칫하면 구별이 어려운 비슷한 문자로 대체해 이용자를 속이기도 하고 방문객들에게 보너스로 암호화폐를 제공한다며 유인하는 등 다양한 사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박하은이었습니다.